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수학과 산업에 대해서 뭐 저기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간단히 소개하고 뭐 디테일한 거는 좀 다음 이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즉 우리가 지금 그동안 수학사를 통해서 이제 수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배우고자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수학사, 역사, 과거를 대부분 배웠다고 하면 이제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현재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이제 수학과 역사를 배웠죠. 사회와 수학 책에서도 배웠고 거기서 이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러면서 수학이 이 대포의 탄생과 함께 미적분학이 급격하게 발전했고 그것이 이제 물리학을 탄생시켰고 또 통계학이 그 보건 통계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통계로부터 이제 사회가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또 생명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보험 계리 생명보험으로 발전했고 화재가 나면서 화재 보험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또 그 뭐 암호는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그 기법이 계속 바뀌어져서 옛날에 단순하게 뭐 막대기에 종이를 돌려서 감뜬 거에서 시작해서 뭐 지금은 뭐 퍼블릭 뭐 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거기에서 퀀텀한 매스매틱스가 피직스가 적용되기도 하고 하죠. 뭐 컴퓨터 발전도 수학이 뭐 알란 튜링,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학자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오늘의 컴퓨터가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뭐 짐 사이먼 같이 이제 그 수학자들이 금융 분야에 뛰어들어서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그 수학이 그동안 이런 역사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 이런 과정에서 사회 발전 중에서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이거 테크놀로지들의 발전인데, 그럼 수학이 이런 테크놀로지와를 어떻게 활용해서 또 다른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 컴퓨터에서 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또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3D 프린터가 이제 특허가 풀려서 지금 누구나 단돈 몇십만 원이면 다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이제 우리 주위에 다가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을 이런 사회 환경의 이 변화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떤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그 외에 또, 빅데이터. 이제 컴퓨터 스토레이지가 커지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누적되면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이제 확보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분석하면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정말 유의미한 다양한 그런 결론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마케팅이든지 또는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선거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데 당연히 수학적인 지식을 적용할 지식이 수학에 많은 다양한 지식이 여기 적용될 수 있죠. 또 지금 2020년이 되면은 컴퓨터 릴레이티드 잡이 70%, 그 나머지 모든 잡이 다 라이프 릴레이티드 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수학 중에서 뭐 당연히 수학의 대부분은 컴퓨터 릴레이티드 잡하고 연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미싱하고 있었던 그 나머지 30%, 그 라이프 릴레이티드 잡에서 수학이 쓰이는 데는 어떤 게 있을지, 그러면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에 쓰이는 수학들, 당연히 수학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했죠. 그런 자료들이 여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프 릴레이티드 잡에 대한 웹사이트는 여기에 뭐 Mathematics for the Life Science 이런 책, Calculus나 Modern Math Modeling, Probability, Dynamical System 이런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Life Science에서 Mathematics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의 수학 전공이 실제로 얼만큼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근래 정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런 저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부 예산도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그리고 기업도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그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KT 김희식 상무가 와서 얘기해 줬듯이 실제 기업에서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고 특히 수학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소개해 줬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도 수학과에서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한 것들이 지난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이 수학과 3D 프린팅과를 연결시켜서 DIY 수학교구 3D 프린팅이라는 과제로 상도 받았고 또 메센 아텐 3D 프린팅이라는 논문도 나오고 또 강연도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모든 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과거는 과거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이런 그 5번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화수와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이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학이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해주었는지 그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동안 이번 학기에 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1강, 2강 해서 지금 16, 15, 16 뭐 해서 어쨌든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쭉 얘기했죠. 대포와 함께 시작한 수학, 뭐 움직임의 수학의 탄생, 확률론 통계학의 탄생, 대화재 피해에 대한 반성에 생긴 영국의 보험법, 그다음 동아시아 수학사, 또 중국의 근대 수학자들, 일본의 근대 수학자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주요한 수학상 수상자들, 또 주요 동아시아의 주요 수학상 수학자 투루, 그 이토, 야오, 타오를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토가 바로 그 응용수학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가우스상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옵티마이제이션, 또 암호학 등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전자책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그 새로운 수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이 한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발전해 왔고 또 그것이 전통인데 특히 그런 여러분들이 또 이런 개척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실제로 맥큐트 히스토리 메스 아카이브를 보면은 결국은 다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수학자들이 차근차근히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런 개척자들이 수학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한 책에 대해서 봤고 여기서 소개한 12명 수학자들 10분 여기서 소개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이제 아시아 수학 저기 조선시대 산학자들이 이제 추가로 소개되어 있고 그 웹 주소가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사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줬죠. 그 사료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서 네, 개척자들, 그 다음에 사료들, 책들, 또 논문, 또 조선시대 수학자 아까 얘기한 최석정, 남병길, 이상혁 등은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홍정하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한번 소개해 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과학기술의 전통. 그리고 아까 그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에서 소개된 10분이 이상설, 허버트, 유일선, 한국 최초의 수학 전공자, 그 다음에 최규동 선생님, 아서 베커, 이춘호,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는, 이번 광복절 70년 특집으로 KBS 뉴스에서 소개한 바 있고, KBS 뉴스에서, 실제로, 그 이상선 선생님이 쓰신 책 수리의 원본 발굴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이상설 선생은 구한말 헤이그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상선 선생의 이제 이 쓰신 수학책 또 물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화학책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들을 한 시간에 걸쳐서 광복 70년 특집으로 KBS 1TV에서 소개한 내용을 이 주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개척자들의 일부이고, 그 다음 이춘호생을 이어서 한국인 최초의 수학 박사로 1938년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게 한 장세영 선생, 또 최윤식 선생님, 한 국내 최초의 수학 박사 1956년, 그 다음에 장기원 선생님, 홍인식 선생님, 그 다음에 이희막 선생님, 뭐 등등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테크놀로지. 자, 이 우리가 수학을 하는 우리가 우리는 수학을 수학하는 사람 테크놀로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면, 우리는 수학을 여러분들이 만약 지필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이거를 돌아보세요. 이게 조선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300년 또는 500년 전에 또는 그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을 풀었냐면, 오차 방정식, 그 대수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인데, 천원술, 이런 것들이 대수 방정식의 이제 근을 구하는 그런 것인데, 차근 방문구, 이제 방정식의 근을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오차 방정식을 손으로 그런 것들 풀었었겠나, 붓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손으로는 풀기에 이게 복잡하고 잘 풀리지도 않고 비효율적이라서, 그 당시에도 이런 산대 또는 이런 그 더 후에 지나서는 이런 주산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했던 거고, 이제 이게 이거 계산하는 기법인데, 그래서 척척척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계산하고 풀고 제곱하고 또 세제곱하고 하면서 오승근 루트 x 같은 것도 답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400년, 500년 전에도 이미 그 수학자들은, 산학자들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는데, 지금 이제 그 모든 거 손으로 해야만 수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그 착각 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수학은 그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어드밴스된 그런 그 환경을 다 활용해서, 그래서 남보다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를 구해왔던 것이죠. 미국에 의해 미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혁명적인 그런 발전을 20세기 초에 수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운 내용의 보태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테크놀로지하고 수학이 연결된 걸 보고 있느냐. 먼저 전자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래요. 자, 오늘은 일단 수학과 테크놀로지의 시작으로 전자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전자책,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 3D 프린팅. 지금 우리 현대 수학이 바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그 IT 환경들에서의 역할들을 보고, 그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퓨처 오브 매스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